반갑습니다. 수정입니다. 자, 올여름은 말이죠. 비가 유난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밖에는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제가 창밖을 좀 바라보면서 향수 뭐 뿌리지 생각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롬브르단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꺼낸 향수들이라가지고 이 쌓인 먼지들 후후 불어내고 꺼내왔는데 오드 뚜알렛과 오드 퍼퓸 두 가지 부향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도 좀 이야기하고 향 이야기도 해볼까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딥티크 롬브르단노 EDT와 EDP 같이 하실게요. 자, 롬브르단노. 제 개인적으로는 이 향수를 좋아하게 된 게 한 대략 한 7, 8년 전쯤이거든요. 지금은 딥티크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란 회사가 판권을 들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다른 회사였고 지금처럼 인기가 엄청 많진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직장 남자 선배가 이 향수를 자주 뿌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자리를 스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향수 쓰시냐고 제가 물어봤던 그때 그 장면이 요즘에도 향수 뿌릴 때마다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런 개인적인 추억도 있고 저 역시 자주 써왔던 향수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딥티크 브랜드의 포인트인 이 사파부터 한번 볼게요. 한 마리의 백조가 유유히 떠있고 그 옆을 또 연꽃들이 꽃을 피우고 있네요. 되게 고요한 강가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길게 가지를 늘어뜨린 수양버들이 잔잔한 바람에 나부끼는데 그런 그림이 있는 사파인데 그림만 봤을 때는 이 향수의 향기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장미나 뭐 풀이나 뭐 이런 일러가 아니고 웬 버들이랑 백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딥티크의 설립자 3명과 친구였던 디도 머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블랙커런트 잼을 만들려고 블랙커런트를 땄고 또 장미 부케 때문에 장미를 또 땄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고 있으니까 향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창립자 중 한 명이 데스몽드 옥스리트에게 이 향기를 말해서 향수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또 다른 창립자 중 한 명이 크리스티안 고트로에게 이 향을 설명했을 때 그 분은 자신이 어릴 적 경험했던 정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운하와 접해 있는 작은 정원이라는데 커런트류의 과일, 여러 가지 꽃들, 그리고 백조를 보았던 그런 경험으로 이런 사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 재밌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장미나 뭐 블랙커런트 같은 사파를 넣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스토리까지 담아내는 걸 보면 창립자들과 그 디도라는 친구가 참 쿵짝이 잘 맞았던 것 같고 그 당시 딥티크라는 이 스타트업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정말 잘 풀어내서 만든 향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향수 이야기를 좀 해보자 말이죠. 롬브르단노, 오드 뚜알렛과 오드 퍼퓸 둘 중에 오드 뚜알렛 버전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 EDP는요 2012년도 출시고요 EDP는 출시 연도가 1983년도라고 하거든요. 83년생이면 무려 39년 한 40년 전에 나온 향수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오래돼서가 아닙니다. 더 오래된 향수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당시 1980년대 나온 향수들 역시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80년대 대표작으로 보자면 뭐 디올에 있는 뿌아종, 또 샤넬 코코 오드 퍼퓸, CK 옵세션 등등등 많긴 한데 이 롬브르단노처럼 표현하는 그린 플로럴 프루티 구조의 향수는 이 당시에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비슷한 연도 때의 그 다른 브랜드 향수들과의 확실한 차별점이 있는 향기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담한 출시 혹은 정말 니치스러운 행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롬단 향이 39년, 40년 전이나 7, 8년 전에 저의 기억이나 2022년 지금 오늘의 저에게까지 통한다는 향기라고 생각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오드 뚜알렛 먼저 좀 뿌려보면 말이죠. 장미와 블랙커런트 메인의 그 롬단 특유의 이 향기 정말 정말 특징적입니다. 누가 뿌리고 온다던가 막 지나만 가더라도 롬단이네 하고 바로 캐치가 되는 향수라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향기가 좀 특징적이고 멀리서 보자면 심플하게 초록한 이파리 향기를 전달해주는 향이고 이렇게 스티드 맡으면 꽤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롬브르단노 이거 가만히 느껴보면요 각 노트 간의 그 조화와 균형이 정말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특히 초반 부분에는 말이죠. 블랙커런트 잎과 그 블랙커런트 봉오리를 갖단 다음에 막
깨서 나오는 소액 같은 느낌의 초록초록한 쓴 느낌의 향기가 지배적입니다. 제가 일전에 프랑스에 갔었을 때 이 블랙커런트를 생으로 먹어봤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꽤 오묘한 맛이었고 살짝 새콤, 살짝 달콤한데 쓴맛이 강했단 말이죠. 그런 쌉싸리한 향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향수의 키포인트는 장미라고 할 수 없고요. 블랙커런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 살짝 밑으로 시트러스류가 주는 그 느낌들 다 같이 올라오는데 노트에는 오렌지 나무 잎과 나뭇가지에서 추출한 뿌띠그레인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뿌띠그레인 말고도 베르가못이나 만다린류가 주는 살짝 달달한 맛과 껍질이 주는 쌉싸름도 같이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 부분에 쌉싸름하고 시큼탈탈한 그런 느낌이 지배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 서서히 천천히 장미향기가 고개를 드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장미향이 보통의 장미향이다라고 한 향수들과의 느낌과는 꽤 많이 다릅니다. 롬단의 장미는요, 꽤 프레쉬한 느낌도 들고 그린한 측면이 강하면서 서서히 붉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치 꽃사로 꽃집 가면 장미를 고르잖아요. 이거 주세요 하면은 물이 담긴 소켓에서 막 꺼낸 장미의 잎을 가위로 툭툭 잘라서 포장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느낌의 신선한 장미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천히 물방울을 털어낸 장미가 점차 붉어지면서 달달한 느낌과 합세하면서 검붉게 피어오르는 느낌입니다. 중반부에도 이 장미줄기의 신선함과 쌉쌀한 느낌은요 여전히 있긴 하지만 살짝 단맛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단맛이 뭐 설탕이나 사탕이 주는 진한 단맛까지는 아니고 살짝 프루티한 단맛과 아직 가시지 않은 그린함이 절묘하게 섞여있는 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완전히 안착하는 후반부에는 앰버그리스와 머스크가 쓰였다고 하는데 뭐 앰버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느낌은 느껴지지 않지만 향수의 그 끈기를 좀 늘리기 위한 하나의 노트로 생각되고 머스크 노트가 주는 그런 따뜻함으로 피부를 감싸면서 향기를 마무리하네요. 떠오르는 심상을 이야기해보자면 연못이나 강가가 딱 있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런 덩쿨 장미들이 주는 신선함과 초록스러운 향기 그리고 다크베리류 그런 블랙크런트 감목들도 오밀조밀 무리를 짓고 장미와 엉켜서 지속적으로 쌉싸리한 그린함에 살짝 단맛을 묻혀 나가는 그런 상상이 가는 향기 롬브르단노 오드 뚜알렛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롬브르단노 오드 퍼퓸을 한번 뿌려 볼게요. 네, 이 향수는 말이죠. 이 초반에 다가온 향이 꽤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좀 전에 오드 뚜알렛 버전을 뿌려서 그런지 이 오드 퍼퓸이 확실히 강하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 이 향기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꽤 독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법한 강도로 다가오네요. EDT 버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진하고 톡 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향수 이름이 롬브르단로 해석하자면 뭐 물 위의 그림자쯤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밝은 햇빛이 비추는 그런 물가의 그림자라기보다는 좀 어둑어둑한 그런 다크한 배경감 속의 그림자로 다가오거든요. 앞서 설명한 오드 뚜알렛 버전처럼 신선한 장미 줄기의 느낌과 블랙커런트의 쌉싸리한 맛이 주는 그 골자는 동일하지만 EDP는요 장미 줄기향이 시큼털털함을 넘어서 오히려 초록빛 쿨링감을 주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오드 뚜알렛에서 살맛이 느껴졌던 그 시트러스함도 여기서는 좀 뭉개져가지고 잘 안 느껴지는 느낌이고 되게 심플하게 장미 줄기와 블랙커런트 잎을 농축한 듯한 진함이 아주아주 지배적인 향기예요. 그래서 오드 뚜알렛 버전보다 오드 퍼퓸 버전이 좀 더 호불호가 좀 강할 듯한 그런 느낌 입니다. 그리고 이거 오드 퍼퓸 버전의 향기는요 좀 가을쯤에 약간 쌀쌀한 날씨 속 내린 비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비를 맞고 한아름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식물들이 주는 축축한 허브류 뉘앙스가 특징적인데 토마토 꼭다리라고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 신선한 젖은 향기가 시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잘 느껴지다가 시간 지나면서 장미 향기가 점점 강해지는데 오드 뚜알렛 중반부가 살짝 스윗한 감이 있었다면요 오드 퍼퓸은 달달하고 쌉쌀한 느낌이 짙어져서 그런지 달큰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사실 시작부터 좀 달큰하긴 했었지만 말이죠. 시종일관 쌉싸름이 한 80%, 달큰함이 한 20% 정도로 지속되다가 피부에 내려앉으면 아까 강하게 때렸던 그린향이 조용히 잦아드는 느낌인데 이 포인트가 롬다 오드 퍼퓸의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합니다. 크게 향수노트의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지만 장미 줄기의 느낌과 블랙커런트 잎들이 사복히 그리고 따뜻하게 진행되는 잔향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쌀쌀한 날에 가디건이나 니트를 뿌리는 걸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블랙커런트 이파리들과 장미줄기, 그리고 장미 이파리의 그런 강렬한 그린함과 약간의 이끼 낀 듯한 느낌, 그리고 톡 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향수 롬브르단노 오드 퍼퓸이었습니다. 자, 이제 롬브르단노 오드 퍼퓸과 이거 오드 돌렛을 좀 단편적으로 좀 비교를 해 볼게요. 뭐 EDP 아니면 EDT 뭘 사야 하나 라는 질문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답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EDT와 EDP 부양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향수에 들어가는 농도만 수정해서 EDT를 EDP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 향을 표현하는 노트까지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딥티크 롬브르단노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좀 비슷합니다. 약간씩 다른 포인트들을 좀 전에 설명하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향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래도 부양률에 따른 향기의 강도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드 뚜알렛 같은 경우에는요 약 8%의 부양률이고요 오드 퍼퓸 같은 경우에는 약 12%의 부양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오드 퍼퓸이 훨씬 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EDT보다 EDP에서 훨씬 더 강한 독한 시큼탈탈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가볍고 웨어러블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오드 뚜알렛이 더 낫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진하고 묵직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오드 퍼퓸이 낫겠다 싶어요. 그리고 지속 발향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오드 퍼퓸 버전이 더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7,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지속이 되고 때에 따라서 9시간, 10시간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꽤 지속력이 좋은 향수라 생각하고요. 특히 가을, 겨울에 니트 위에 뿌리신다면 향이 훨씬 더 오래 가기도 했었어요. 또 발향력도요 오드 퍼퓸이 꽤 좋은 편입니다. 향수 뿌린 직후가 당연히 가장 강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향을 뿜뿜 해주는 느낌 때문에 사무실같이 좀 닫힌 공간에 있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이 향기를 인지할 정도의 발향력 강도입니다. 또 오드 뚜알렛 같은 경우를 보자면 뭐 대략적으로 한두 시간만 지나도 좀 향이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만 지속력 자체는 EDT 부양률 치고 꽤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4시간, 5시간은 지속이 되고요. 발향력도 오드 뚜알렛 치고 꽤 괜찮아요. 비슷한 부양률대 향수들보다 발향력이 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절감 측면으로 보자면 봄이나 여름철에는 오드 뚜알렛 주는 그런 라이트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가을, 겨울철 같이 좀 추운 날에는 오드 퍼퓸이 주는 묵직함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느낌 속에서 이 롬단이 주는 샤프한 그린함을 뿌려보니까 조금 좀 황량한 느낌이 좀 들어서 겨울보다는 가을에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며칠 서울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습도가 좀 높긴 했지만 엄청나게 더운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립에 준비하느라 계속 롬브르단노 두 가지 이거 각 팔에 뿌리고 있었는데 오드 뚜알렛이 요즘 같은 계절에는 더 좋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시원한 사무실에 있다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바깥을 나가면요 이 롬단 향기가 싹 피어오르는 게 꽤 매력적이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딥테크의 생기반은 롬브르단노 오드 퍼퓸과 오드 뚜알렛 둘 다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오드 퍼퓸 버전을 단순히 오래 지속된다라는 그 지속력 때문에 고르셨다면 저는 이거 오드 뚜알렛 버전들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오드 뚜알렛 버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진짜 좋은데 단지 지속력이란 부분 때문에 선택을 못 받는다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딥테크 같은 경우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EDT 버전으로 기획이 됐고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창립자들과 브랜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느낌들은 EDT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백화점 가시면 EDT도 착향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영상 봐서 얼른 감사 드리고요. 이상쌤! 진행했습니다. So, 여러분들 재밌게 봐 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983년도에 이런 향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데일리로 충분히 쓰기 좋다라는 게 이 롬브르단노라는 향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기호로는 봄, 여름철에는 이 EDT가 손이 더 잘 갔고요. 가을은 EDP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롬단 자체를 너무 오래 써왔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질리는 감이 있긴 하지만 뭐 리뷰하느라 요 몇날 며칠 계속 써봤는데 또 간만에 또 써보면 또 마음에 들고
그러네요. 그냥 느끼는 거긴 하지만 롬단 EDP보다 EDT가 더잘 만든 것 같거든요. 장미와 블랙커런트들 그런 걸 들고 있을 때 그 받은 영감에서 만들어진 향수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표현이 더 오밀조밀하게 이 EDT에 들어간 것 같고 EDP는 부향유를 좀 세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덩쿨 채 한얼음 느껴지는 블랙커런트 장미라서 좀 세부적인 느낌이 좀 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비교착향 한번 해보시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비교착향할 때 그 백화점 안에는 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 몸에 한쪽에 EDT 한쪽에 EDP 뿌리고 그 밖에 나가가지고 좀 맡아보고 좀 긴 시간 느껴보시면요 각각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